역시 가족끼리 딱 먹어야 될 거. 네. 뭐냐? 바로 짠짜라짠짠짠짠짠짠짠 요겁니다. 요거. 네, 지금 제철 맞아서 가장 사료는 붉은 대게. 홍게가 문식팀의 최고 후보입니다. 홍게는 잘 움직이질 않아요. 이거 홍게는 다리를 이렇게 하더라도 홍게는 안 물려 이렇게. 아니, 설마 안 돼요. 아니, 거기 손을 왜 넣으셨어요? 아, 여러분, 개는요, 개예요. 절대 장난치면 안 돼요. 와, 진짜 아팠다.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홍게를 열심히 손질 중이시더라고요. 아유, 사정없이 잘하시네요. 손님이 먹기 편하게 우리는 다 이렇게 손질을 해드립니다. 저희 숙소는 가족끼리 오는 여행이 많은 거라 많아서요. 네. 아이들이 먹기 편하게끔. 이게 얼마예요? 15,000원입니다. 이야, 손질 다 해가지고 편안하게 이게 15,000원이에요. 저게 전부 다 15,000원이라고요? 세상에, 속이 꽉 찬 홍게가 3마리 단돈 15,000원. 아. 어머나. 와, 저렇게 손질 다 됐어요. 같이 일하시는 분 누구세요? 저희 시어머니세요. 며느리가 하자고 해갖고 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얘는 기술을 내고 네. 저는 원래 했던 자리고 네. 약간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동업하고 업종으로 장사를 하셨어요? 한정이 있었어요. 어떻게 바꾸기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장 안에 닭강정집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랑 홍게를 판매 중인데요. 인기 만점이 된 게 얼마나 됐었어요? 저 이제 4월 28일 결혼 날짜 잡았어요. 그럼 시어머님이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 예비 신부, 예비 시어머니시잖아요. 서로에게 이제 결혼 날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말씀씩 해주셔요. 살다 보면 또 굳은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강물 이제 냇가가 물 흐르듯이 뭐 큰 돌에 부딪힐 수도 있고 작은 돌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열심히 살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고. 너무 말씀입니다. 우리 그러면 예비 신부님. 저요? 네. 그냥 저는 지금처럼 항상 오늘만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좋으신가 보네요.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싸우는 일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저 가위를 제일 중요한 것은 집에 안 가져온다는 거. 가위를 집에 안 가져온다는 거. 더 중요한 거는 네. 집에도 가위가 있다는 거. 네, 잘 손질됐기 때문에 손님들은 가위 사용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렇게 나와요? 네, 그냥 쏙쏙 발라먹기만 하면 끝! 두툼한 홍게살이 그냥 입에서 살살살살 녹아요. 이건 찌개 말인데요. 아시죠? 그 식감. 가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 빼면 섭하죠. 개뚜껑 볶음밥입니다. 와우, 제대로 드셨네요. 아니 제가 이번 주는 꼭 가져오고 싶었는데 명절이라서 택배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문식 택배는 됐을 텐데. 시어머님 두 분 화목하게 행복하시고 올 설 명절을 먹 홍게